출발점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떠나자 야야야야 섬으로. 오늘 섬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에? 어, 이거 잘못 프린트하신 것 같은데. 이 섬을 오늘 다 가요? 응? 하루에? 여기 배 타고 아니고 걸어서 갈 거예요. 걸어가요? 걸어서 섬의 맛을 찾으러 함께 가볼까요? 3개의 섬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곳, 서호 전통시장입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 길만 건너면 갈 수 있는데요. 싱싱한 수산물이 많더라고요. 이야. 또 섬이 고향인 상인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먼저 한산도가 고향인 상인분을 찾으러 출발! 오늘 나한테 짐을 맺는 거야? 어? 보세요, 보세요. 어머어머 몇 살이니? 어? 근데 알고 보니까요 아가미에 있던 물을 뽑는 거예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제가 네? 나빠요. 아 네. 그리고 고기 주고요. 죽는다 그래? 네.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지? 오 진짜 커.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뭐, 뭐예요? 아 농어입니다 농어. 이게 그 아니 이거 우리나라는 뭐... 제법 맛있는 농어. 우와 이렇게 크, 크나? 농어뿐만 아니라요 자연산 활어가 수족관에 가득하더라고요. 한산도 근해바다에서 방금 낚아온 겁니다. 예. 한산도? 네네. 고향이 어떻게 되죠? 고향 어디예요? 한산도. 한산도? 네. 첫 번째 섬의 맛, 자연산 전어입니다. 가을, 겨울까지 쭉 나는데 지금 나오는 전어가 아무래도 새로 나오기 때문에 산 자체가 부드럽고 때도 연하고 한삼도에서 사랑도 삼천포 이 근해에서 지금 예, 잡은 그 전어입니다. 여기가 섬이네. 그죠? 섬이라고 보면 되죠. 섬에서 막 그 나온 고기를 다 공수해 왔으니까. 사장님께서 섬에서 온 전어는 맛을 꼭 봐야 한다면서요 준비해 주셨는데 여름 전어는 회로 먹어야 맛있대요. 또 맛을 제대로 느끼려고 제가 또 듬뿍 집었죠. 저 한 마리 아니에요, 저 정도면. 어, 근데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냐? 와, 여름에 먹는 전어는 확실히 부드럽네요. 네. 그리고 뼈도 너무 부드러워서 억세지 않고. 사장님도 맛있는 거니까. 네. 이 맛이 바로 고향의 맛이다. 고향의 맛? 네. 그리고 통영의 맛이다.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이번엔 두 번째 섬의 맛을 찾으러 다녔는데요. 뭐 하시고 계시는 거지? 왜 들고? 아니 들썩들썩 하시더라고요.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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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이시네. 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가봤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붕장어요, 붕장어. 오. 엄청 많죠? 얘 어디서 왔어요, 얘? 얘들은 거제도 앞바다, 또 욕지도 앞바다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들이 조업을 합니다. 붕장어가 들어오면 먼저 크기별로 나누는 작업을 하는데요.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오, 시원하네. 예. 아, 근데 잡을 수 있겠어요? 시원하다. 제 트라우마가 무섭다. 시원. 몸에 좋죠, 장어가. 1년 내에 이래가. 네. 그 술배가 아니고 짱어를 날마다 먹여가지고 지방이 아니고 짱어 기름 연동으로. 근데 진행하겠냐? 네. 술배도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조금밖에 안 보입니다. 선별 작업을 했는데요. 근데 사장님이 세 마리 잡는 동안에 저 무서워서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아직 무섭다. 그래도 사장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열심히 했어요. 제 이름 크게 불러주시던데. 예. 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노래를 좋아합니다, 도로떠. 어! 둘러가면서 일하면은 별로 네. 힘들 줄도 모르고. 아니, 뭐, 아마추어 때는 상도 받아보고 이랬는데, 이제. 원, 아, 투. 원, 투, 쓰리, 퍼, 쓰리, 퍼.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 사랑한다네. 진짜 잘하시죠? 노래를 잘하시네. 한 잔 술 청춘을 담고. 노래는
우아감. 아니 이름은 김숙희. 느렸어요? 시라쿠. 시라쿠? 아, 동장호 시라쿠과 사량도가 고향인 상인분을 찾으러 가봤어요. 고향이 통영 사량도 사모님. 상인분을 찾았고 이제 시라쿡을 만나봐야겠죠. 두 번째 섬의 맛 돌장어 시라쿡입니다. 아, 시래기국을 시라쿡이라고 하시는군요. 사이에 나는 장어, 돌장어, 장어로 예, 매일 매일 10kg씩 가지고 와서 삶아서 손으로 수작업 해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정성을 듬뿍듬뿍 쏟으시더라고요. 반했어요. 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웃으세요? 왜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원래 표현은 이렇게 해요. 마음은 하는 거 진들거리면서. 맞아요, 사모님? 모르겠어요. 유쾌한 부부가 만든 돌장어 시라쿡 맛을 한번 봐봐야겠죠? 통영분들은 네. 이게 세 가지 다 넣어서 아주 맛있게 드시거든요. 전 방앗잎을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맛이 참 오묘하더라고요. 향수만 나요, 향수. 사람들 향수가 나. 이게 사람들에서 어머니 재배해서 직접까지 먹는데 이게 사람들에서. 그래서 방앗잎을 듬뿍 넣어서 국물이 시원했고요. 돌장어가 아주 사르르 녹으더라고요. 제 입속에 남해 청정 바다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섬의 맛을 느껴보세요. 자, 세 번째 섬의 맛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때 오늘 여친하고 헤어졌어요. 저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콩이 언제 헤어졌길래?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요? 네. 몇 번째 헤어진 거예요? 한 29번, 30번 될걸요? 네, 부럽다. 어머. 부러워 죽겠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강아지와 헤어지고 다시 죽을 찾으러 갔는데요. 빼떼기 죽.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빼떼기가. 몰라요. 몰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무거운데? 옆집에서 바로 공수형 빼떼기 이거 빼떼기 이것이 뼈다귀처럼 되겠네요? 좀 하얗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예. 생 고구마를 잘라가지고 말리면 햇빛 때 말리면 이렇게 비틀어진다 해서 빼떼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뺐다가다. 오, 맛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약간 엿 같은 맛이 나요. 약간 엿 같은 맛이 나요. 아주 달콤하다는 얘기였죠? 예, 그렇죠? 예, 달달해서. 구수하고. 네, 고구마 엿 같아요. 그렇죠, 고구마 엿. 네네네. 엿짓거나.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이것을 사용한답니다. 빼떼기에 강낭콩과 좁쌀 등을 섞으면요. 빼떼기죽 완성입니다. 기대돼요. 이게 빼떼기죽이군요. 네. 초콜릿, 군것질 이런 것보다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건강한 단맛에다가 처음에 애기들은 색깔을 보고 약간 하다가 오신 손님들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는 호스. 자꾸만 먹고 싶네. 그렇지. 안 먹어요. 이 빼떼기 옆에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우짜라는 건데 통영 사람들이 만든 음식입니다. 남해안 바다에서 나오는 띠포리로 가지고 만든 국물에 우동도 먹고 싶고 짜는 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그래서 섞어달라 해서 우짜가 오 짜장과 우동 통한 면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여기 우동과 짜장을 한 번에 있기 때문에 각 섬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뭐 필요한 거 다 사가지고 가고 섬이 잘 돼야 서울시장이 잘 될 거고 서울시장이 잘 되면 섬이 더 잘 될 거고 떼놀려 떼놀 수 없는 운명 같은 예 저도 이렇게 섬에 빼떼기 죽을 팔고 있잖아요. 아 예 그죠 그죠. 그러니까 통영 각 섬의 매력을 느끼시려면 서호 전통시장으로 가시면 되겠네요.